나이키 인플로이샵 친구가 등록을 해줘가지고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더니 살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사가지고 왔던 거 간단하게 하울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키 에어맥스 95를 샀어요. 저 이거 완전 사고 싶었는데 원래 97을 샀었거든요. 근데 품절돼가지고 취소를 한번 당하고 그다음에 그냥 다른 신발을 사서 신고 있었는데 요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사이즈가. 그래서 요거를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도 위에 없고 그냥 요렇게만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요런 거 크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귀엽죠? 아예 올 화이트에 수시가 뒤에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요새 청바지에다가 신을 운동화 하나 찾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에어맥스 95 장만했습니다. 에어맥스 특템. 이렇게 신었어요. 귀엽죠? 완전 대만족. 에어맥스는 아울렛 가면은 자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뜻 안 사오게 돼요. 그래서 인연이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이렇게 신어도 잘 어울리고 그냥 청바지에 신어도 은근 힙한 분위기 나요. 에어포스나 이런 거는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다면 이건 좀 더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옆모습 너무 귀엽죠? 앞모습은 이렇게 통통합니다. 저는 이번에 완전 만족입니다. 원래 여기 가면은 티셔츠를 많이 사오는데 이번에는 티셔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하얀색 티셔츠 한 개만 사왔어요. 반팔티. 근데 이거는 천이 진짜 좋아요. 일반 면티에 그 빳빳한 천이 아니고 부들부들하고 되게 빈티지한 편안한 면이에요. 약간 내복 같은 느낌. 이렇게 왼쪽 상단에 요거 프린팅 하나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서 다리가 아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입으면 너무 귀엽겠죠?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천이 대박적입니다. 새 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입던 옷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좀 헤어감도 좀 더 있고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촉감이에요. 등은 요런 느낌. 그냥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운동복 하나 더. 이거는 그냥 진짜 운동할 때 입으려고 샀어요. 완전 드라이핏으로 엄청 얇고 흐물흐물한 요 나이키의 얇은 롱슬리브고요. 이렇게 수시가 가운데 상단에 하나 있습니다. 딱 일상복보다는 확 운동복스럽죠? 이게 엄청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고 허리 살짝 내려오는 정도? 커버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좀 더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게 또 운동할 때 은근히 편하거든요. 진짜 가볍고 편한 거 입었다. 운동할 때 전혀 무리 없다. 요 정도? 제가 양말 촬영한 게 다 날라갔어요. 일단 요 양말. 원래 빨간색이랑 파랑색 두 가지 있었는데 요게 세 개씩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파란색으로 구입을 했고 좀 빈티지한 느낌의 양말이에요. 내 나이키 신발에다가 그냥 트레이닝 입고 할 때 신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요거 세 컬레 샀습니다. 이렇게 신었어요. 귀엽죠? 아 이거 되게 발목이 좀 더 얇아 보이게 해주는 양말 같아요. 다른 것보다 좀 더 얇아 보이지 않나요? 클래식한 느낌. 귀엽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가지고 있던 요 딱 기본 흰색 모킹 양말에 스위시 하나 들어간 거. 이거 제가 평소에도 진짜 자주 신는 양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신던 것보다 좀 더 얇은 느낌이에요. 좀 더 여름용인 것 같은 느낌인데 막 신기 편해서 요거 세 컬레 구입했습니다. 요건 요렇게 딱 기본입니다. 근데 진짜 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확실히 얇은 느낌이에요. 살짝 비치죠, 색 컬러가.
기존에 있던 건 하나도 안 비치거든요. 근데 막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여름에 신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양말 두 개. 요거 컬러 너무 귀엽죠? 근데 요거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두 컬러에 22,000원이어가지고 아 뭐가 좀 차이가 있지 싶었는데 까보니까 여기 드라이핏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땀나고 했을 때 쉽게 마르는 기능성 양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색깔도 귀엽고 레깅스 위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운동할 때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니까 더 귀엽죠? 이렇게 운동하러 갈 때 편하게 레깅스 위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핏이라 그런지 착용감도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사실 어떻게 생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 대충 그거 같다 하고 그냥 두 개를 구입했어요. 요거는 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것 같고 요거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특색인 것 같아요. 이 자세히 보면은 좀 여름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얇습니다. 이렇게 저 방금 완전 당황해가지고 카메라 끄고 찾아보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뭐 테니스 할 때 신는 그런 양말? 긴 버전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방금 보니까 가격이 65,000원인 거예요. 잘못 본 줄 알았어. 나는 당연히 6,500원인 줄 알고 구입을 했고 6,500원인 줄 알았는데 65,000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65,000원이더라고요. 이게 러닝할 때 신는 기능성 이제 러닝 양말이어가지고 65,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어쨌든 좀 40% 할인받아서 3만 얼마에 구매하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놀랐어요. 6만원짜리 양말이 있다니. 뭐 제가 러닝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쓰고 신랑도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길게 내려오는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니삭스예요. 여기도 드라이핏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좀 기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숱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새 레깅스 신고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한 20분 걸어가거든요. 근데 좀 추울 때 이렇게 니하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니삭스를 신으면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확 차이가 나서 이런 거 요새 자주 신고 있습니다. 편하기는 해요.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내려가서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길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이키 로고랑 귀엽네요. 그리고 귀여운 헤어밴드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귀여운 헤어밴드예요. 안쪽에는 요런. 마지막으로 비니를 샀어요. 풀로 이 매장 주말에는 10시 반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좀 있었어요. 비니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바퀴 구경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제가 요새 회색 비니 나이키 아울렛에서 산 거 그거 한 만 얼마 주고 샀는데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비니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요거는 진짜 두껍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얼굴에 딱 요런 이마 같은 거 절대 전혀 까끌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쭉쭉 잘 늘어나죠. 이렇게 좀 크고 아까 검은색보다 좀 더 큰 느낌이죠? 여기도 좀 더 올라와요. 두껍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접혀서 이렇게 통통하게 쓰는 비니예요. 그냥 추리닝에다가 해줬을 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보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비니. 제가 검은색 비니가 또 없더라고요. 완전 기본. 이게 카키색보단 좀 더 얇아요.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고. 근데 이것도 촉감이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이거는 좀 괜찮은 정도.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나 봐요. 딱 정직한 까만색 비니예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이렇게 푹 눌러 써주면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막 운동 갔다 와서 촬영하고 있는 거라 꽤재재한데 그런 꽤재재함을 덮어줄 수 있는 아이템, 아니 좀 숨겨줄 수 있는 아이템. 운동할 땐 항상 모자나 비니 하나씩 들고 가야 되거든요. 너무 꽤재재하니까 이렇게 입고 운동 자주 갈 것 같아요. 엄청 가벼운 느낌의 편안한 집업이에요. 색깔 이렇게 요란하지 않는 것도 하나씩 있으면 좋더라고요. 2X 라지 입었는데 제가 입어도 그냥 오버핏으로 괜찮지 않나요? 소매는 너무 길어서 한 두 번 접어 입었어요. 아마 이거는 남편도 입지만 제가 더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잠바 2X 라지인데 괜찮지 않나요? 오버핏으로 이게 한 소매 길이는 이 정도, 2X 라지 정도 입으면 제가 이거 한 소매 한 두 번 정도 접어 입거든요. 이건 굳이 안 접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괜찮다. 엄청 가볍고 그냥 딱 검은색 바람막이입니다. 후드 바람막이 귀엽죠? 안에다가는 흰 박스티 입었어요. 이것도 잘 샀습니다. 여기까지 나이키 인플로이샵 하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